자기야, 임신 축하 주사 할게. 이따 일 끝나고 와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는 거야. 꼭 와. 알았어? 알았어. 대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. 나 갈게. 이렇게 해서 남자는 그 여자의 집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. 물론 자신 생애의 마지막 날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영화예요, 영화. 2014년인가 15년인가 여기 뉴스에는 나왔고 한국의 뉴스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보도가 크게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인 사회의 사건이죠. 한국 사람, 그다음에 여기는 북한 사람도 난민으로 온 사람이 1,000명 넘습니다. 북한 사람, 조선족 이렇게 이제 같이 사는데요. 한 여인과 40대 중반 정도 됐고요. 남자는 30대 중반쯤 넘었어요. 한 8살 정도가 많았어요. 여자가. 그렇게 2년 정도를 같이 살진 않았고요. 따로 살면서 사귄 거죠. 당일날을 말씀드리면 여기 영국은 쉬어를 많이 하는데요. 이 방에는 그 여인이 살고 있었고 저쪽 방에는 커플이 다 한국 사람들. 죽은 남자와 이 죽인 여자가 그날 이제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. 늦게까지 이제 술을 먹고 갑자기 이 여인이 이 나중에 그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. 이 여인이 오더니 경찰에 전화 좀 해달라고 그 옆방 여자분한테 그런 거예요. 거실에서 마주쳤답니다. 화장실 가다가. 그래서 둘이 싸웠나. 한국 사람끼리 뻔히 아는 사이니까. 왜 그런가 하고 누르려고 들어가 보니까 죽었어. 완전히,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로 난자를 한 거야. 열 군데 넘게. 놀라갖고 이제 다 뛰쳐나오는데 그 여인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. 결국은 이제 신고를 어쩔 수 없이 했죠. 당연히. 경찰이 와서 순수히 끌려갔어요. 이게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죽인. 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. 이 남자가 죽기 전, 2주 전에 어떤 다른 여인의 임신 사실을 한 거야. 이 여자가 한국 여자였고 나이가 이 남자보다 한두 살 어린. 그런데 이것만 딱 보면 그냥 커플이 만나다가 이 남자와 또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임신한 거구나 그렇게 알았죠. 모두 다.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. 이 남자와 원래 임신한 여자가 커플이었어요. 원래는 커플이었고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. 알고 보니까 이 임신한 여자가 불법 체류자였어요. 이 임신한 여자가. 그래서 밖으로 그걸 얘기를 못한 거예요.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. 한 번만 보자 해서 이 남자 간 거야. 이 여자가 짝사랑을 한 거야. 이 여자가. 그러니까 죽인 여자가. 여자가 마지막으로 보자 하니까 마지막 술자리. 정말 이 여자가 좋다. 나는 이제 임신했으니까. 임신하면 아무리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이 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요. 못 쫓아내거든요. 아기를 낳고 나서 5년 동안 정상적으로 키우면 영주권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죠. 그동안에 이제 노력을 했겠죠. 이제 임신하러.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이 여자가 떠들고 다닌 거예요. 이 여자가. 그래서 불러서 마지막으로 간그 술에 약을 타갖고 이 남자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죽인 거죠. 그런 사건입니다. 야, 그런데 안타깝다고 했는데 그 남자도 불쌍하지만 이 임신한 여자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. 죄질이 종신형으로 받았다고 들었어요.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죠. 줄일 수 없는.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TV에 나왔고요. 당연히 신문에 나왔고. 한국에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자기야, 임신 축하 주사 할게. 이따 일 끝나고 와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는 거야. 꼭 와. 알았어? 전에 거울 파티 때 무대에 섰던 그 라이브 현장 가보겠습니다. Tell me something to say. 골드 골드 웨어 아이 랩 투어.